일명 청주 만드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축사 CCTV를 확보했습니다. 지적장애인 고 씨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일했고 주말도 쉬지 못했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지적장애인 고모 씨, 일명 만드기가 20년 가까이 홀로 쪽방에 갇혀 무임금 강제 노역에 시달린 축사는 적막감에 휩싸여 있습니다. 지난주 보도 이후 고 씨는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있던 어머니와 눈물에 상봉을 했고 축사 중인 김 씨 부부도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. 김 씨 부부의 학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축사에 설치된 CCTV 4대에 녹화된 최근 23일치 분량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쳤습니다. CCTV 속 고 씨는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소똥 치우기와 빨래, 청소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학대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지난주 맞은 적이 있다, 빨래 청소를 내가 했다는 등 고 씨 진술 말고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경찰은 주변인 탐문 수사 등을 벌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함께 고 씨 몸 곳곳에서 나온 생채기 자국과 다리에 있는 찢어진 상처를 꿰맨 흔적 등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내일 고 씨를 불러 김 씨 부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